저희는 지금부터 겨울까지 들기 좋은 가방들을 가져왔는데요. 소재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가을 겨울에 들기 좋은 가방이라 하나씩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방인데요. 바로 신훈의 스무스 백이에요. 요거는 옐로우 베이지 컬러예요. 신훈 스무스 백은 누박으로 된 소재고 미니백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정말 큰 크기의 가방이에요. 무엇보다 수납 공간이 많아서 짐이 많을 때 사용하기 좋은 가방이에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할때 예약 주문이 걸려 있어서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받은 가방인데 후회가 없이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크기가 진짜 크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진짜 좋아요. 이 안에도 안감이 그냥 같은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신혼의 그런 감성을 좀 듬뿍 담은 가방이고 이런 골프백 디자인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띵리튼이나 좀 다른 브랜드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요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인 이런 옐로우빛 베이지, 버터 베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하고서 제일 잘 드는 게 제가 가을 옷은 브라운 계열도 많고 베이지 옷도 많고 좀 채도가 많이 낮지 않아요, 제 옷들은. 그래서 좀 베이지 컬러도 많고 옐로우 베이지 컬러도 많은데 그런 색감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아이보리 색감이랑도 잘 어울리고 또 이게 스웨이드 재질은 조금 캐주얼한 옷에는 입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누벅 가죽으로 딱 멀리서 봤을 때도 엄청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옐로우 베이지의 느낌을 담고 있어서 좀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려서 트렌치랑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 아이패드도 여기다 놓고 다니고 좀 카메라 수리를 하러 갈때 카메라까지 들어갔던 정말 수납력이 너무 좋은 가방인데 이런 소재는 관리를 잘 못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관리를 잘 못하는 것 치고는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정말 땅에 내려놔도 괜찮았던 게 여기에 이렇게 찡도 박혀져 있어서 이 밑바닥에 바로 닿지 않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정말 컬러를 많이 고민했을 정도로 컬러가 예쁜 게 진짜 많은데 제가 애프리코 컬러를 평소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프리코 컬러랑도 고민을 했는데 애프리코 컬러는 제가 좀잘안들것 같은 거예요. 좀 포인트가 되는 가방? 그래서 이 가방이 정말 마음에 들면 한개더 구매할 때 그때 애프리코 컬러를 구매해야지 할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고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구매한 지한 1년 정도 됐는데, 여름에는 물론 잘못 들고, 가을, 겨울에 제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좀 흔한 브라운 컬러는 질린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버터 베이지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죠. 미니뮤트 솔티백인데요. 미니뮤트 솔티백은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가방을 이돈 주고? 라는, 맨날 의문이 들면서도 항상 코디컷을 보고 반해서 구매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미니뮤트 솔티백은 복조리백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양이 약간 흐물흐물해서 잡기는 살짝 힘든데 빈티지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가을에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이렇게 안감도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서 미니뮤트만의 감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이렇게 복조리백을 리본으로 묶어서 귀엽게 들수 있어요. 미니뮤트는 좀 시즌마다 가방이 나와서 내년에는 못 구하고 좀 매물로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희소성이 있는 디자인을 많이 내는데 이 가방도 아마 좀 한정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놓치지 않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조여서 여기다 리본을 묶는 형태예요. 근데 안감이 너무 예쁘죠? 안감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린 신은 가방처럼 좀 제가 이런 파스텔 톤을 좋아하니까 이런 포인트에 또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물을 딱 넣고 요거를 리본을 묶으면은 좀 풀렸다가 넣었다가 하는 게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렇게 복조리백 형태로 돼 있어서 흐물흐물해서 은근히 수납 공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멜 때는 좀 짧게 끈 조절을 하고 그리고 크로스백으로는 잘안 매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너무너무 가을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가을, 겨울에 이런 스웨이드백이 많이 손이 가는데 그런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스웨이드 재질로 된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구매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미니뮤트 가방들을 조금만 모으면은 더 하이브랜드의 가방을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을가을한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스웨이드 가방을 관리를 잘 할 수 있으신 분들, 자신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데님 같은 좀 물 빠짐이 있는 그런 데님이랑 들면은 이렇게 물이 들고 좀 음료를 흘리면은 바로 이렇게 티가 나는 제품이에요. 저도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점이 생겼더라고요. 좀 스웨이드 소재를 관리를 잘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는 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을 겨울에만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을 겨울에 셔츠랑 매치해도 예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 코트랑 매치해도 예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스웨이드 브라운백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미니백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에 이렇게 네모난 미니백을 가져왔어요. 이건 앤딜로즈의 마가렛백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버터 옐로우 컬러라서 정말 취향을 저격해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잠금 장치도 앤틱한 골드로 되어 있고 약간 상자처럼 되어 있는 가방이라 좀 흔하지 않는 가방이에요. 제가 이걸 구매할 때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는데 또 제가 이렇게 토트백으로 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질 수 있는 가방을 찾아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런 골드 포인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액세서리도 이렇게 거의 골드고 그리고 제가 골드가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드를 구매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인 옐로우 베이지 색감에 은근히 수납 공간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대신 이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손잡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열린 상태로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들고 다닐 때가 많은데 이렇게 짐을 꺼내기가 살짝 불편한 점 그리고 이렇게 들 때 좀 이렇게 들고 싶잖아요. 정 가운데에. 근데 어느 순간 요렇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또 미니백인데 퀄리티가 또 너무 안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면은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요거는 좀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가죽 색감이 너무 예뻐서 좀 요런 좀 저처럼 버터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또 크로스백 끈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끼우면 크로스백으로도 들 수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크로스백으로는 잘 되지 않고 토트백으로 잘 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미니백 같이 귀여운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버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방인데 가을마다 손이 제일 잘 가는 바로 마르니 트렁크백이에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마르니 트렁크백은 저는 붉은기가 돌지 않는 애쉬 브라운 계열의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사피아노 재질이라서 무게는 좀 있지만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또 마르니 트렁크백은 좀 블랙이 많이 유명하잖아요. 저는 브랜드 가방 웬만하면은 좀 블랙을 사야 된다는 주의가 있었는데 블랙을 은근히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블랙을 살 거면은 다른 브랜드로 블랙을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요거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카프스킨이랑도 너무 고민을 했는데 이 앞면에 엄청 스크래치가 많이 나더라고요. 카프스킨은 이렇게 끝에 처리도 이렇게 사피아노는 엄청 꼼꼼하게 고무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인공적인 느낌은 있어요. 카프스킨은 약간 빈티지한 매력도 있고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 마르니 트렁크백을 검색하면 거의 카프스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사피아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돼 있어서 제가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해도 흠집이 나지 않고 보통 카프스킨을 구매하신 분들이 후회하는 게 이렇게 화장을 한 상태로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바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지문에 파운데이션이 묻는 그런 단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 안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런 오염이 없죠. 이렇게 트램펄린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가 닿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그냥 좀 자리가 협소한 식당 같은 데서는 그냥 땅에다가 내려놔도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가방이고 무엇보다 수납 공간이 진짜 많죠.
이거는 좀 브랜드 가방을 찾으시는데 활용도까지 있는 걸 찾으신다 하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제가 가을마다 너무 잘 들어요. 뭐 핸드메이드 코트랑은 당연히 잘 어울리고 트렌치 코트랑도 잘 어울리고 또 제가 이런 니트랑 단독으로 입어도 되는 날씨에는 이렇게도 입고 그냥 이렇게 어깨에 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가방이라서 친구한테도 연말에 좀 자기한테 주고 싶은 선물을 찾고 있다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도 추천했던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가을, 겨울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의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계열의 브라운을 찾으셔도 될 것 같고 좀 사계절 내내 내가 짐이 많다 근데 좀 퀄리티가 있는 가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으로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패션 하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르메르 범백인데요. 제가 이런 컬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딱 보이는 게 지금 입은 옷 색깔이랑도 비슷하죠. 이런 컬러를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컬러도 딱 베이지 컬러라서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신상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매듭 디자인이랑 지퍼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고 길쭉하게 돼 있어서 수납 공간도 많은 가방이에요. 제가 르메르 범백은 정말 고민하면서 막 버연대 오픈했을 때 바로 가가지고 매봤던 그런 가방인데 일단 그거랑 보테가 베네타 가방이랑 고민하다가 결국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구매하긴 했는데 이 가방도 너무 아른아른 거려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자켓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좀 각 잡힌 이렇게 어깨 패드가 있는 그런 오버핏 자켓에 이걸 들면 너무 깔끔하게 예쁘고 그리고 좀 자켓 말고도 트렌치 코트 그리고 핸드메이드 코트에도 너무 예쁜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했던 게 이렇게 좀 힙한 느낌의 가방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보통의 옷을 입을 때 옷 입은 다음에 이렇게 어깨에 걸치지 크로스로는 잘 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에서 좀 더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 캐주얼하게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은근히 제가 입는 컬러랑도 잘 어울려서 만족스럽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고민을 했다가 구매하지 않았던 게 버터 옐로우 컬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마다 컬러가 다르게 나와서 그거는 못 구했는데 오히려 노란색 계열인 컬러가 가방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하면 더 잘 들 것 같은 거예요. 무난하게 흰색이나 블랙은 여름에도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는 이렇게 빳빳한 코튼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오염에 약한 가방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는 허벅지에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게 데님이 이렇게 물드는 그런 가죽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잘 많이 들지 않아서 깨끗한데 좀 청바지나 생지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렇게 좀 오염이 많이 될 재질이랑은 많이 안 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구를 했는데 매장가보다 한 20만원, 30만원 싸게 산 것 같아요. 또 직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막 코드도 넣고 막 생일 축하 쿠폰도 넣고 막 이래서 하던데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그냥 거기 직구 사이트에 있는 정가로 주문을 했어요. 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직구가가 훨씬 싸요. 그래서 뭐 불프 세일 이런 때에 또 구매를 하면은 100만원 이하로 구매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브랜드들은 직배송이 되기 때문에 배송비는 비싸지만 영문주소 변환 이렇게 네이버에 입력만 하시면은 편하게 주문이 가능해요. 저처럼 직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셔서 주문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천드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개 없는 블랙 가방인데요. 이거는 셀린느 트리오백이고 스몰 사이즈예요. 셀린느 트리오백은 제가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구매한 제품으로 클래식한 디자인 너무 예쁘고 이 트리오백 로고가 골드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더라고요. 수납 공간은 정말 적고 많이 활용도는 떨어지는 가방이에요. 또 제가 브랜드 가방을 하나 사야지 했을 때 이 셀린느 트리오백이랑 그리고 샤넬 가방이랑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샤넬은 이제 제가 오픈런 할 자신이 없었고 제가 핀터레스트 같은 그 외국 코디 짤 같은 걸 봤는데 이걸 많이 매치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코디 컷이.
그래서 제가 가을, 겨울에도 잘 들지만 요거는 사계절 내내 들기 좋은 그런 소재고 그런 좀 가벼운 느낌이라서 가벼운 옷차림이랑도 잘 어울리고 두꺼운 자켓이랑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요게 진짜 너무 포인트가 예쁘잖아요. 이 로고가. 근데 이렇게 열어보면 제가 이거를 들 때는 정말 몇개못 넣는 가방인데 제가 보조 배터리를 꼭 넣어야 하고 그리고 에어팟도 넣어야 하고 그리고 쿠션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다안 들어가요. 지갑을 따로 카드 한 장만 여기다 넣고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정말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한 사이즈 큰걸 추천드리는데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요. 이게 또 제가 작년에 구매했을 때는 400만 원대였는데 지금 500만 원대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이걸 좀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연도 안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이 가방 말고도 여기 가로로 조금 더 넓고 이 높이가 짧은 숄더백이 있어요. 그거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코디도 은근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랑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크로스백으로도 들고 싶고 좀 오래 들고 싶은 그런 클래식한 백을 구매하고 싶어서 그냥 기본 스몰로 구매를 했어요. 울 자켓이랑도 잘 어울리고 울 코트랑도 잘 어울리고 또 이런 골드 포인트가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이런 명품백을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무난하게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가을, 겨울에 들기 좋은 소재와 컬러의 가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